사랑이 온다면. 나이가 이 정도가 돼가고 보니까 아, 내가 과연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나 생각해보니까 제 시간이 없이 살았더라고요. 아, 지금서부터라도 조금 좀 내 시간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예. 더군다나 요즘에 이렇게 찬바람이 솔솔 나니까 옆구리가 너무 많이 시린 거 있죠. 누가 이렇게 대화도 좀 나누면서 그렇지. 길을 같이 걸어갈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산책을 나가보면 네. 두 손 꼭 잡고 두 부부가 그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너무나 쓸쓸해지고 외로워져서 특히나 제가 몸이 좀 아파서 예. 누워있을 때 내 남자친구가 예. 약봉다리를 들고 막 달려와 준다면 영화 백은 씨가 어떤 일이세요? 당신 아프다고 그래서 왔지. 죽하고 약 좀 사왔어요. 내가 볼 때는 남자친구 사귀어도 된다 하시는 분은 손 드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손 들어주세요. 저희가 투표해봤거든요. 사귀셔야 할지, 그냥 지금으로 지내셔야 할지. 29분은 그러니까 차종이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어도 괜찮겠다. 그렇죠. 늦게나마 예. 자기 인생을 찾을 수 있고 옛날에 못했던 사랑도 지금은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더 따뜻하고 더 좋은 사랑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감 갖고죠. 나가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정지호 선생님도 네, 싱글해요. 홀로. 네. 아~ 네. 저도 어떻게 하나 소개 안 됩니까? 누나 만나세요, 누나. 예, 저기. 어머. 자. 얼리 걸레리. 아유, 색깔도 잘 맞으시고. 홀로네요. 어떤 스타일이면 좋으셔요? 키는 한 170cm 정도 됐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키가 크시거든요. 예. 훈남이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저랑 영화 같이 보실 분 안 계십니까? 1년 전에 소개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잔뜩 멋을 부리고 신발도 너쁜 신발 신고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인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아래층까지 내려왔는데 아 내려와서 보니까 또 핸드폰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은 그냥 놓고 그냥 그 소개팅장으로 간 겁니까? 그리고 올라가야죠. 선생님 몇 층 사세요? 24층 살고 있어요. 네. 24층? 네. 아니 그 24층이 지금 또 올라가신 거예요? 휴대폰 가져?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온몸에 땀이고 얼굴도 막 화장했던 것도 얼룩이지고 막 제 얼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갔는데 아주 남자분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괜찮았어요. 머리도 적당하게 하얗고 키도 크시고 네. 거기에다가 재력까지 훈남의 재력까지 오늘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었지만 제가 지쳐가지고 24층으로 위치를 딱 보니까 별로 그냥 그렇게 심성치 않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결국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났어요. 정말 저때 엘리베이터만 잘 작동을 했어도 아니 한 14층만 돼도 괜찮은데 24층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으니 진짜. 무슨 정신이 있으셨겠어요. 그래도 아직도 그 소녀 같은 마음을 간직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맞아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맞아요. 두 분이 좋은 짝을 만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시국이 또 시국이잖아요.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 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배필을 못 만나셨대요. 못 만나셨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두 분 마음에 드시는 남성분 계시면 KBS 홍금연못 앞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렇게 네. 끝나면 안 됩니다. 요즘 자기 PR 시대잖아요.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직접 제작진을 부르신 분이 있어요. 어머 진짜요? 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혜련 자문단의 첫째 딸입니다. 저희 엄마를 표현하자면 살림, 인테리어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감각을 소유하고 계시는 센스의 여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삶을 바꾸고 아낄 줄 아는 엄마 화이팅! 따님이 이렇게 응원하시네요. 어머, 아이고! 제작진을 직접 집으로 초대한 자문단은 바로 황금연못의 매력녀 김혜련 자문단이었습니다. 축구대가 이뻐지겠다. 아, 좋다. 메이크업하고 있나 보다. 팩하시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관리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관리를 해야 돼요. 맞아요. 제가 혼자 된 지 한 34년이 됐는데 소개팅을 해도 그냥 캔슬이 나고 남자분들이 저의 그 깊은 매력을 모르는 것 같아서
피디님을 불러서 저의 매력을 좀 보일 수 있게. 아이고, 잘하셨어요. 불렀어요. 올해는 꼭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다는데요. 그녀의 일상을 들여다 볼까요? 집안이 아주 깔끔하네요. 피부 유니 아주. 와, 선생님 피부가 엄청 이쁘시네요. 피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말고요. 제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따라오세요. 몸매와 건강을 위해 5년 전부터 시작했다는 요가. 이제는 남자친구와 함께 커플 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하네요. 유연하시네요. 이야, 우아하시다. 어? 이야. 전문가의 솜씨가 느껴지네요. 저는 제 몸 관리를 이렇게 요가로 해요. 남자친구 생기면 같이 요가도 하고 제가 잘 관리해 줄 텐데 빨리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남자친구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따뜻함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 대하는 게. 알고 보면 좀 따뜻한 여자인데 남자들은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해요. 와, 스포츠 댄스까지 수준 실력인데요. 많은 남성분들이 김혜련 전문단의 매력에 빠질 것 같습니다. 스텝이 바로바닥을 해놓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럼요. 요즘에는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 그래야지 남자친구가 생기죠. 내가 관리하지 않고 어떻게 남자친구를 바라겠어요. 정말 제가 열심히 해서 몸을 딱 관리를 해놔야지 건강하게. 그 남자한테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아유, 멋지십니다. 이러십니다. 어머니야. 맞아요. 김혜경 장군단이 언니시잖아요. 맞다. 나의 매력을 좀 보여주려고 우리 PD 선생님 불렀는데. 그래요? 잘됐다. 이번 기회에 PD 선생님한테 잘 걸려서 방송 나가서 좀 멋진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매력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가진 매력을 발산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좀 몰라요. 근데 이 기회에 자기를 PR해서 좋은 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아직도 남자친구가 안 생기실까요? 조금 까탈스럽긴 한데 근데 그 까탈이 매력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자, 여기가 제 옷방입니다. 이 옷을 입을까? 미래의 남자친구님, 이 옷이 입을까요? 이 옷이 입을까요? 이렇게 사랑스러우신데. 미래의 남자친구를 위해 최종 변신을 준비하는 김혜련 자문단. 오늘 정말 매력 발산 뿜뿜입니다. 너무 좋으시다. 진짜 도자기 피부. 자꾸 도셔요. 변신. 와, 정말 여자이러시는 무죄가 많네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와인. 가장 중요한 건 김혜련 자문단의 이상형이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아니, 댁에서 이옷 입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와인을 한잔 하시면 우아하십니다. 오. 어머, 와인잔 특이하다. 옛날에는 나쁜 남자가 참 매력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력있는. 나이가 먹으니까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럼요. 그리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괜찮은 여자예요. 저 잡으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연못으로 꼭 연락주세요. 색조 매력 김혜련 자문단이었습니다. 올해는 꼭 남자친구 만나시기를 바랄게요.